이번에 북한이 나왔어. 북한 원래 북한에 있었던 거구나. 북한으로 그 물을 뿌렸어. 그 물을 뿌렸다. 이미테이션이 거기 천안 거기 독립기념관 1번과 1번과 2번관 사이 거기 있어. 앞에 가지 않을까? 떠보라. 우리 앞에 가지 않을까? 왜냐면 호수가 뒷문 딱 문장이 있는 데까지 밖에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뿌렸어. 저 같은 실제도 그 모르는데 아 엄마가 원통한 내가 그래. 차를 이빠이 부시네가지고 진짜네. 아 그니까 아 저한테 더 모르는다. 더 모르는. 아 말고 말 말씀 듣고 몰라? 그러니까 부산 말 하는 사람이구나. 아니 근데 그렇게 성경 아 잠깐 잠깐 말씀이십니다. 아 부산 말 하는 중국 사람이 너무 좋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살아있다. 자기야. 링라인에보다는. 그거 뭐야, 낫다. 응? 여기 하나. 아, 또 이제 서로 이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. 한번 찍어라, 이거. 집에서는 약간 좀 긴장하고 싶어. 어? 아니, 짠내. 잠깐만. 아, 있다.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. 나 언제만 느끼지 마. 세상에서 제일 고신 맛이 고르고기야. 그래. 아니면 하루에 몇 군데 사실래? 어. 기자 너무 가보고 140이 넘어 없어. 그렇지.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. 아니. 네가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나는 있는 무기가 제일 맛있어. 너 고향에 있는 설정 먹으러 가봤어? 나 약간 새까만 곳에 가봤어. 가봤지? 응. 뭘 느꼈어? 고마워. 고래고기 논하면 안 된다. 뭘 느꼈어? 이렇게 얘기한 거.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야? 아니, 그 식민지 근대화. 철도는 아니라. 야, 응. 거기 철도 박물관, 의왕의 철도 박물관. 아니, 거기는. 야, 이빨이 안 좋을게. 모든 물건들. 이게 이제. 겨우 나. 일제 유물이고, 그걸 발전이라고 얘기. 거기 열심히 써 있어. 발전이라고. 아니, 그 광고. 그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. 아니. 자기가 이제 내일 보내주면 수요일날도 행사를 하고 자기 지금 아버님은 왜 이렇게 이런 분을 잘 아시는 마이너스 이번에 오마 이리 접자 내려가고 다른 거다 문화하고 아니면 애들 데리고 하드 저녁에 한번 먹으러 가자. 우리 요즘에 외식을 너무 안 했다. 맞지? 맛있는 거나 사주지. 이해가 안 될 수 밖에 없지. 깡깡깡 깡이 먹어야지. 와, 제가 내일 서비 때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겠네. 맛있어. 난 자기가 오줌 냄새 난다해서 너무 놀랐는데 진짜 아니야. 맛있는 음식이야. 이거 냄새 나냐? 하얀색은 난다. 아니야. 아니 나는 상관없어. 이거는 약간 네. 소고기 같은 맛인데. 나는 그날 그 야 소고기 나요. 진짜 그냥 우리 아버지 선대. 신나게 나는 이 젓갈에 먹는 이게 맛있어. 두 분이 형제이고. 그냥 하나 하리랑 뭐. 너가 지금 걔네 하나가 상 모르고. 아 나 올 때마다 좋다. 우리 한국에 우리 마음으로 그렇죠. 그러니까 맛있는 게 없다가 우리 난 젓갈 젓갈 봐야. 일본에서 나는 자기가 먹는 거는 소금이 찍으면 훨 맛있다. 맛있다. 됐고. 짠. 약간 젓갈 맛 좋아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거 하고 이거는 바다 향이 깊지. 우리 삭씨가. 이거 별개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. 내가 얘기하면 전혀 모르겠는데. 김혜수 씨 지나가 우리 방구렸어. 지니끼 없어. 어 내가 다 주먹으로 가야 되니까. 야, 내가 그 시라야, 혜수야 그런 사이였었어. 시라야, 혜수야 그런 사이였었어. 진짜. 이런 얘기는 나도 저 안 믿기는 얘기예요. 그냥 새겨 들으세요. 새겨 들어. 우리 저 우리 선생님 저기 여기 사단 같이 인증샷 한번. 몇시는 인정? 왜 이래? 아, 그때 그 족발 물어 갈거 아니야? 애들 데리고 난 고래에다 히로야 그 영화를 엄청 많이 봤거든? 다 봤거든? 거의 다 봤거든? 어쩌려고? 근데 그 이번에 그 프로포즈 너 유행가인데 지금 계획도 없어 제가 집에 왔어 이제 프로포즈